하루 일과를 마친 늦은 저녁 시간. 오봉식 집사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웃음 가득한 가족들의 얼굴에 행복이란 두 글자가 쓰여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 오봉식 집사의 가족에게는 이런 행복은 꿈만 같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 것이고 우리 가정이 없어요. 완전히 파탄나고 절대로 변화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아빠였거든요. 그런 아빠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목자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어진 게 너무 감사하고 만민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사실 목자님 만나서 새 삶을 살고 있는데요. 만민이 저는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3대대 총무구역장 오봉식 집사를 만나봅니다. 제가 기술을 배우겠다고 서울에 이제 풍운의 꿈을 안고 17살 때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어 하던 선반 기술을 배우려 취직을 하였는데 취직한 지 3일 만에 이게 프레스 작업이라고 철판을 자르는 작업인데요. 그 손을 넣은 걸 모르고 기계가 내려와서 절단이 됐습니다. 이 오른쪽 엄지, 중지 가운데 이렇게 세 개가 잘렸는데요. 꿈만 던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시련. 사고 후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사라졌다는 그런 절망 속에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 술만 마시면 다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술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도박하는 걸 보게 되면서 또 유혹하는 그런 거에 넘어가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을 하고 밤을 지새우고 애박을 하면서 아내는 만류하면서 다시 그러면은 그만 살겠다고 도박은 안 한 게 없어요. 경륜, 경막, 경정, 당구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다 탕진하고 집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오고 술도 매일같이 안 먹으면 안 됐고 본인 월급 탄 거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 돈까지 다 갖다가 도박으로 날리고 돈 없다고 하면은 밥 먹고 있으면은 밥상 엎고 애들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하면은 안 살라고 연탄가스를 연탄불을 집에 피워놓고 잤겠어요. 희망이 없는 삶이니까 술과 도박으로 중독되어 삶에 작은 빛 하나 없던 오봉식 집사. 하지만 더 큰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로 제게 질병이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꺼번에 몇 달 동안에 한 9가지 질병이 오게 됐습니다. 어지럽고 구토 증세가 심해서 5분 이상은 서 있을 수가 없고 혈장, 치질, 허리,
십이지장대야, 청룡증. 계속 머리가 지근지근하게 항상 아파 있는 상태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면 한 3,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냥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랍니다. 제일 이제 고통스러웠던 것은 소변 볼 때,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런 소변 볼 때 가장 고통스러웠고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오봉식 집사. 이로 인해 그의 가정에는 더욱 어둠이 짙어져 갔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를 생각했을 때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절대 아빠처럼 되지는 말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수돗물을 마신 적도 있었고, 이제 운동화도 사야 되고 다른 것들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빵꾸나 운동화를 신고 돌아다닌다든지. 캄캄한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했던 오봉식 집사. 그런 그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막내 오윤숙 전도사님이 우리 당회장님도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 치료받아서 지금 건강하게 사신다고, 오빠도 우리 교회 오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저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책을 제게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이분의 병은 나는 이분의 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내 동생 오인숙 전도사의 인도로 2007년 2월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된 오봉식 집사.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 진짜 하나님 만날 제가 처음에 일이 생겼죠.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 이렇게 세상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삶을 살다가 너무 만나는 분마다 다 섬겨주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뭔데 이렇게 섬겨주실까. 그런 게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7년 환란 중이라도 처음 제가 금요치라도 나갔을 때 저는 술이 취해야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아니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 새벽에 술도 안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봤어요.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철에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금요철을 계속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한 오봉식 집사. 2007년 8월 남성교회 학예 수련회에 참석한 그는 어떤 은혜를 체험했을까요? 수련회 참석하기 전에 제가 3일 전인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근데 도대체 네 가지 밭이 무슨 뜻일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우연치 않게 갔는데 거기서 이수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딱 쓰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말씀을 풀어주신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마음에 싹 들어왔습니다. 처음 느껴본 충만함.
그 힘으로 오봉식 집사는 자신도 권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고자 준비하는데요. 마음이 막 충만해지니까 이제 주변에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이렇게 많은 질병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까 그랬더니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당장님이 기도받으면 다 낫는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단일체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눈물 콧물 대면서 통회 자복을 계속 몇 달간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뭐 아내를 교회를 못 가게 하고 11조도 반만 내라 그러고 막 그런 거 다 해결을 했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고 당장께 나갔습니다. 당회장님이 기도를 받고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를 필 수가 없었는데 허리가 펴지고 그래서 그걸 몇 번 반복해 보니까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겁니다. 허리도 펴지네. 구토 증세도 없네. 어지럽지도 않네. 음식 먹고 나서 다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면서 이 축농증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던 코가 뻥 뚫려버리네.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소변도 막 보통 사람처럼 시원하게 나오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막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혼자서. 병창고 같던 몸을 깨끗하게 치료받은 오봉식 집사.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데요. 당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회장님 말씀이 다 옳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변화가 됐으면 지난날 잘못을 다 해결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고요. 또 두 아들에게도 지난날 내가 너희들 사랑으로 기르지 못하고 폭력으로 욕설로 너희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너희들을 실망시키고 서글프게 하고 삶에 아무 소망도 없이 너희를 그렇게 만든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런 거 다 해결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 만민을 만나 변화된 오봉식 집사. 그런 그의 모습은 가정복음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도 안 드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때 신기했죠. 처음에는 40 이제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한 번에 바뀐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너무 또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목자에게 감사합니다. 180도 달라지게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사람이 좀 선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 말 억양에서부터 달라졌고 행동에서도 달라지고 변화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저렇게 화목적인 가정적인 남자로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퇴근 후 오봉식 집사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집안을 정리합니다. 가족들에게 오봉식 집사는 어떤 남편, 어떤 아빠일까요? 좋은 아빠세요. 네, 항상 이제
같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오시거든요. 퇴근하고 먼저 오시면 집안일도 다 하시고 빨래랑 설거지랑 뭐 밥까지 오면 수고했다고 항상 말씀해 주시고 항상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시는 모습 그렇게 해주시는 좋은 아빠로 바뀌셨죠? 남편 변화됐죠.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 화목하고 항상 만나 웃음꽃 피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봉식 집사. 그런 그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다고 그는 고백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일터로 예배해 놓으신 일터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한 명을 뽑는데 20명이 면접을 본다고 했습니다. 면접에서 딱 질문을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쓰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침에도 한숨, 낮에도 한숨, 저녁에도 한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치료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제가 9년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저는 아침에도 기뻐하고 낮에도 기뻐하고 잘 때도 기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자님의 가르침이고 지금 9년 됐는데 단 한 번도 아파 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병원 간 적, 약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면접장에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세 분이서 자꾸 세 분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20명 중에 제가 한 명 뽑혔습니다. 오봉식 집사는 지난 1월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11월, 12월 되면서 이렇게 하면 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찍어봤더니 목디스크, 7번 목디스크라고 판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은사집회를 통해서 치료받자. 그러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은사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비문증, 안구 건적증, 아버지 눈에 모든 질환들도 성령의 불로 불로 탐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탐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이수진 직무대행님 기도 받고 많이 호전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한 가장이 목자님의 기도로 강건하게 치료받아서 지금은 행복하게, 강건하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만나주시고 많은 질병을 목자님의 기도로 치료해 주신 목자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 일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져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한 곳 기댈 곳이 없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따뜻한 품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기쁨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 만민을 만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このチャンネルで癒しの祈りを受けて癒された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ご連絡ください。また
先生の癒しの祈りを受けたい方は遠慮なくご相談とご連絡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